있다면서 귀엽고 저와 함께 강남역으로 왔어요. 세환이는 울면서 꽃 한 송이를 올려놨죠. 그리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눈물 닦아. 고마워. 여기까지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남자 새끼가 쪽팔리게 여자를 괴롭히면서 사냐. 그래도 예전에는 어?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려 그러면서 자랐는데, 아니 요즘 애들은 이런 말 하면 뭐 역차별이라고 한다며. 아우 등신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그 값을 해야지. 아우 카우 떨어져. 너 그 개자식이 남자답지 못해서 여자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어. 내가 볼 때 그 개만도 못한 자식이 지도 남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거 아니야. 지금 너랑 나랑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 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내 말은 왜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 말했잖아. 네가 너무 남자다워서. 나의 성녀사의 이혼 고백장이라고? 우리 부부 사이에 내밀한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다니. 더욱이 이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피운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당당하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데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또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소. 김우영은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간통죄는 오직 여성에게만 성립한다. 도대체 정조 관념이 있는 거요? 정조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것과 같이 임의 용지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 여성의 해방은 정조의 해방부터 할 것이다. 선생님, 강 기자님이 우리 파업 때 자주 들려서 모금함에 큰 돈도 넣어주고 이렇게 탕감이랑 식혜도 넣어주고 그랬시오. 그래서 제가 이리로 모시고 왔구먼요. 그러셨군요.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내래 지금은 아사동맹에 돌입하느라 아직 맛을 못 보았지만요. 미안해요 성님. 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몰래 조금 먹었시오. 뭐 이래 가느라! 빈같은 동지를 배반하고 아사동맹의 규약을 어겨서 정말 미안해요. 아이고 성님 너무 많이 시장 마실 텐데 정말 명목이 없구려. 괜찮다 가느라. 미안해요 성님. 내는 가난하게 한테 저절 몰려야 하소서 도무지 아사동맹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시오. 예. 정말 명목이 없시오. 이래기래. 이게 식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력씨, 제가 오늘 지력씨가 을들 때 지붕 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적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게요. 괜찮으실까요? 기꺼이 좋은 생각입니다. 강 작가님. 네. 내래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마도 저는 여기서는 살아서 내려갈 수 없을 모양이니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조선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써주시라요. 그래야지요.
세공녀 강주룡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 반드시 약속하리다. 후대 조선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지요.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다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당신은 여성 애국자요? 그렇습니다. 여군이요? 남군을 남군이라 부르지 않듯이 여군을 여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이면 다 같은 군인입니다. 어쩌다 처자가 군인이 되었어? 아니 국부께서 지난 한국전쟁 때 여성 의용군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위급해서 여성들에게 손을 좀 벌렸소이다. 한국전쟁 때 시작된 여성 군인은 현재 21세기 스테이지에선 장교와 부사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충성! 제법이로구만. 이거 봐! 자식들이 에이? 이렇게 여성들도 나서고 있는데 사내놈의 자식들이 군대 안 가려고 짠눈에 구동시 쪽팔리지도 않나? 이래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인간이 된다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멀쩡하게 군대에 왔다가도 개가 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세대 후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예비군 훈련장만 하면 개 양아치가 되어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불어댑니다. 네! 아가씨! 혼자요? 아, 우리 셋이네 같이 놀자! 이것들이 정말! 소녀들은 왕자님이 필요 없다고 페미 문구 찍힌 티셔츠 발견! 클로저스 게임 캐릭터 티나 역을 맡은 여자성으로 밝혀진! 좌표 찍고 신상 털면 팔로워는 다른 페미들도 색출 가능함! 의심되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발견! 예상대로 여성단체 항에서 공유한 적 있음! 이성우랑 그 일러스트레이터 게임 페미 명단에 올려도 돼! 오케이 동의! 평소 트위터 행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그런데 직접적으로 페미 언급한 적 없는데 괜찮아? 페미 셔츠 입은 페미랑 절친인데 걔들 의견이 다를 리가 있겠어? 그러다가 우리 페미들한테 고소당하면 어떡함? 고소가 안 나오게 각국이 잘 돌려서 괴롭히는데! 근무하는 군의 식당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생산직에 있는 남성 노동자였다면요.